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여 편의를 제공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군중들이 모여들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까 봐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다짜고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가르쳐 준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렀으니 삭개오도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세리의 장이었던 사람이 뽕나무 위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열심을 예수님은 높이 보신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구하고 찾으려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의 신앙은 진실된 믿음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8절에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주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삭개오 자신의 생각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로 변화가 되면 가진 재물에서 마음이 뜨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법입니다.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비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했으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적인 경제관념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며 벌은 돈을 매우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이며 가능하면 남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는 것이며 또 빚진 자에게는 당일을 지나서는 전당물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신용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신용을 지킴으로 불신자들의 생각에
과연 기독교인이 신용에 있다는 소문이 나야 옳은 일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윤리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